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소식을 전합니다. 저희 대구 시민 한 분이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니, 보름포가 나간다는 거예요. 보름포가 나간다는 거예요. 빨리 안 오는 사람들은 못 봤거든요. 100m 이상 이렇게 써 있네요. 아이, 참네. 장사가 너무 되지 않아서 할인 판매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괜찮습니다. 다들 힘내세요. 대구 힘들어,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걱정과 심려를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전 저희 대구 시민 한 분이 31번째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2월 17일 대구 수성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2월 18일 질병관리본부 검사를 통해서 확진되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이튿날 곧바로 경북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 3명이 나왔고 22일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만 210명, 구미, 김천, 군위가 뚫린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난 뒤에 투석을 받으시던 분들 중에 확진자가 접촉하신 분들, 이분들을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일요일에 밤 10시부터 이송을 시작해서 4시 반까지 투석하고 난 뒤에 다시 저희가 집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저희 차량 7대로 환자분 총 10명을 이송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 버스 간음동 차고지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빡빡 좀 뿌려주세요. 많이 좀 뿌려주세요. 이렇게 통증이 들어오면 차 안에 소독하고 있습니다. 버스. 수고했어요. 업체에 맞춰서 소독하는 거는 내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셀프로 내일 방역을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투입할 수 있는 식구를 좀 열심히 방역을 하고. 여기는 우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입니다. 내가 내일인 만큼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이제 관리실에서 손수 소독제를 이렇게 다 새로운 풍경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손소독제. 시지 노변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항균필름. 모두 힘내세요. 여기 터치하는 부분에 필름이 붙어 있어요. 황금필름. 이런 건 또 처음 봤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아이들은 집에 갇혀서 있습니다. 신이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답답하지요? 네. 그래도 힘을 내세요. 힘 못 주겠는데. 밖에 나가고 싶어요? 어. 그런데 못 나가요. 산이 왜 못 나가는지 알죠?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많아서 난리다, 난리.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할머니가 미치겠다, 정말. 그만 뛰세요. 애들이 이상해졌어요. 저는 두 딸아이를 키우면서 얼마 전에 셋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짜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
그날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19일이에요. 그로부터 40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저 밖을 못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확진자가 하루에 200명씩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 아이와 언제 밖을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에 감염돼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56살 여성이 오늘 오후 숨을 거뒀습니다. 38번 환자로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지 닷새 만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행사나 모임까지 자제하면서 휴일이면 붐비던 대구 동성로마저 인적이 거의 끊겨 한산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1시 넘은 시간인데 대구에서 제일 분주해야 될 곳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야, 진짜 사람 없네. 바늘 땅 지하 상가로 한번 내려가 보고 있습니다. 행인들의 모습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장사를 하지 않는 가게들이 절벽에 늘려 있습니다. 근데 원래 사람 많은데? 우와, 많지. 진짜 하면 높네. 가게 문이 안, 가게 불이 안 켜져 있어. 와. 지금요, 포항 시내입니다. 매장도 많이 닫은 걸로 지금 보이고요. 아, 여기도 많이 있고. 시골길 같습니다. 시골 도시. 진짜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야, 진짜 너무합니다. 원래는 밤에도 사람이 좀 있었던 곳인데 코로나19 때문인지 사람이 별로 없네요. 정부에서 확보한 마스크를 판다는 소식에 마트 앞이 말 그대로 인산인해입니다. 문 열기 2, 3시간 전부터 시작된 줄이 300m 이상 늘어섰습니다.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스크는 30장. 매일 아침 마스크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보는 포가 나간다는 거예요. 보는 포가 나간다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예요. 그 당시 우리가 마스크가 번호표가 나가요, 안 나가요? 11시 시점에 나갑니다. 번호표가 나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순간 나간다는 거예요. 11시 시점에 마스크 번호표 250번까지 나가고 251번부터는 계속 기다리고 그러면 저 사람은 시작하고 11시까지 계속 기다려야 된다. 제가 또 집에서 한 2분 정도 뛰어왔는데 벌써 줄이 이렇게 섰습니다. 우선 번호표를 배부하고 오후에 다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대구 두려동 우체국 같습니다. 마스크 사러 오신 분들 출선관 보십시오. 아유, 길이가 한 100m 넘겠는데요. 저 골목 안에까지. 아, 여기는 7곡 북대구 우체국 앞인데요. 마스크 행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쪽으로 갔다가 완전 정벌이다 이거. 세상에 세상에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대구에 지금 현실입니다 이거. 여기는 경북 의성군 금성면 금성농협입니다. 오늘 마스크 공급일이라서 그 조용하던 한적하던 농협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몇 명 구이 나왔는가? 내가 186구인데. 아, 많이 한 100장씩 주면 될 일을.
해봐. 그렇지. 이거는 너무 불편해서 빨리 안 오는 사람은 못 봤거든. 이 한 사람들이 몇 장씩 공급 받는 거야? 한복금 몇 장? 세 개. 아, 세 장 받는 거. 오늘 공급, 이건 어느 사람들 다 받겠습니까? 오늘은 뭐 양이 많이 갖고 돌아간다. 아, 그래요? 아이고, 그렇죠. 처음에는 뭐 80명이래 가지고 또 막 받고 된 사람 많아요. 예.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오늘 공급 많으면. 이거는 대구 지역이 워낙 마스크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게 다른 지역에서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택배로 해서. 구호 물품이에요, 일종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위안이 되고 고맙기도 하고 뭐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어려움에 처했던가 할 때 갚아주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네요. 마스크 폐기에 대한 안내가 붙어 있는데요.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경비 아저씨들 또 소중하니까 보호 받으셔야 되잖아요.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이렇게 마스크 폐기 방법에 대해서 관리실에서 붙여놨어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눈 앞에 꿈이 내밀고서 유대와 나는 한 걸음 물러섰네. 아직 서로 닿을 수 없다 해도 서로의 온기를 기억하네. 전국에서 대구와 경북을 오가는 교통편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와 강원 춘천 등 지자체 8곳이 대구행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행을 중단했고 울산과 전남, 목포 등 8곳은 운행 횟수를 감축했습니다. 여기는 서부정류장입니다. 서부정류장도 시외버스가 전면 중단됐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하차장에는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는 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차고지도 전부 다 올 수도 없게 있죠. 이 시민들 발을 붙들고 있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예를 묶어놨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렇습니다. 매 10분마다 한 대씩 다니는 지하버스가 이렇게 서서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의성군 금성면 금성버스 터미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발생된 이후로 여기도 전파 확인자가 있어서 지금 버스가 전면 중지된 상태입니다. 하루에 한 20여 명씩 대구의 병원에 가는 분들도 지금 버스가 다니지 않아가지고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구공항에 항공기가 서 있는 주기장 모습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텅 빈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국제선 출발 항공기가 원래는 많은 편인데 지금 국제선 출발 전광판에 아무것도 없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시민이고 현재는 대구 국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3월 한 달간 유급휴직 동의한 상태고요. 어제로 마지막 출근을 공항으로 하고 왔습니다. 3월부터는 국제선이 전부 다 비운항되고요. 그리고 국내선도 현재 간편된 채로 운항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많이 불안도 하고요. 특히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꺼려지고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굉장히 우울했었는데 다른 지역 분들도 저희 대구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지원해주시고 특히 대구 시민분들께서 같이 으쌰으쌰 하자는 흐름이 굉장히 많아서 많이 감동받고 저는 네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시선!
바이러스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스크 꼭다 내고 그리고 손도 다 씻고 그리고 또 약품도 잘 달고 키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떠드는 거 보면 멋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코로나 19가 아닙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 속에 대구시 교육청이 대구 지역 모든 학교의 개학을 추가로 연기했습니다. 한없이 무겁고 절박한 마음으로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경산시의 정평초등학교고요. 전체 인원수가 900명이 약간 넘는 학교인데 수업이 없는 주말에도 아이들이 여기 와서 많이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를 아예 폐쇄를 해서 출입 자체가 금지가 됐어요. 이제 다음 주 3월 2일이면 활발하게 아이들이 신입생들이 여기 와서 이제 입학식을 해야 하는데 다음 주에도 이렇게 아무도 없고 폐쇄된 상태로 조용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직접 과제를 전달해주러 학생들의 집 우편함으로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집으로 가겠습니다. 자, 인데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것이 빈칸한 엔터티, 엔터티는 독립체라는 뜻이거든요. That's my brother. How old is he? How old is it? 코로나 때문에 밖에 가서 운동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집에서 춤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농구를 할 때도 축구를 할 때도 마스크를 벗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해군 파이팅! 자, 코로나로 인해서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엄마가 학원을 안 가서 네. 같이 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일을 안 하면 돈이 없어서 어떡하죠? 코로나로 계속 계약이 연기되고 있어요. 연기되어서 좋나요, 싫나요? 일주일, 2주일 연기되었을 때는 조금 좋았는데 지금은 학교가 가고 싶어요. 그래요? 학교 가면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아니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른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직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개 2m 거리 최대,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유럽의 질병관리기구 같은 경우는 15분 이상을 예를 들고 있는데 식당이 전부 다 이렇게 뒤로 앉아서 앞으로 안 보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식당에도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없는 자리로 이래 먹은 지 얼마 됐습니까? 3주? 네, 이런 게 이제 생활화됐다고 합니다. 이상 대구 특파원이었습니다. 사람이 있잖아. 원래 많아야 되는데 하나도 없네요. 여기 이렇게 필름 인화함이 있는데요. 여기 손 소독제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손을 많이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필름을 이제 손님들이 넣으면 사장님이 여기 있는 필름을 꺼내서 저기에서 인화를 해서 준다고 합니다. 네, 필름이 막 조금 있긴 하네요. 이 현상을 해서 오늘 또 사진관에 나와서 무인 필름함을 확인하고 세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매번 생일날 아침상은 옆동에 사시는 친정엄마가 차려주셨었는데 요즘엔 거의 모든 게 비대면이다 보니 할머니도 손주들 보기가 겁난다고 이렇게 문 앞에 음식을 두고 가세요. 미역국이랑 떡 그리고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잡지예요. 한동안은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뭐라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음에 답답하고,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에게 계속 말해주면서 다독여주고 있고요. 매일 당연하게 느꼈던 제 일상과 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느끼게 되는 시즌인 것 같아요. 집에만 있기 너무 답답하고 기분도 막 다운되고 그런 것 같아서 딸아이랑 잠시 놀이터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근사한 곳에 간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밖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전환되고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가 봄은 뺏어갔지만 일상의 소중함, 감사함을 많이 느낄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나들이구도 있고 택시도 있고 또 버스도 있습니다. 네, 도시철도도 곧 들어올 거고요. 네, 도시가 많이 멈춰져 있지만 이런 분들 덕에 또 일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참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회전 배송 나갑니다. 오전에 배송 350개 하고 오후 2시에 들어와서 다시 물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두 번에 걸쳐 2회전 배송을 하러 지금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물량을 배송하려면은 12시 가까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즘 너무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들한테도 사명감이 있습니다. 고객님이 기다리고 있는 댁으로 고객님이 원하시는 물량을 들고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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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단지가 코로나19로 통째로 격리됐습니다. 입주민 142명 가운데 3분의 2가 신천지 교인이었고 그러나 저희 아파트 자체가 3월 15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므로 개인적인 격리 해제와는 상관없이 3월 15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려했던 집단 감염 사례가 또 확인됐습니다. 집단 생활 시설이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소에 입소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코로나 검사를 하기 위해서 검체 채취를 방문하여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두 번 할 거예요. 네. 한 번, 또 한 번. 네. 할머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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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하고. 아이고, 잘하고. 네, 코는 좀 아플 거예요. 정면을 바라보고 약간 20도. 아, 차선 어르신, 코로나 뭔지 아세요? 코로나. 네. 코로나 병이 아니다. 네, 요번에 병이요. 그것 때문에 안 답답하세요? 안 답답하세요? 답답해요. 따님도 못 보시고 맞죠? 마스크 오브제를 하루 앞두고 휴일인데도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마스크 오브제 시행 전날인 오늘, 휴일이지만 공적 마스크를 파는 일부 약국은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코로나. 어? 코로나. 어떻게 알았지? 와, 여기 달서구 모 동네인데요. 사람들 지금 약국에서 마스크 사려고 엄청 많이 줄 섰다. 어. 말이래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어디까지 서 있는 거지? 우리도 서야 되나? 엄마 아빠 안 이거는 저희 동생이 그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려준 건데요. 저한테는 아주 딱이죠. 네, 이런 거 잘 못 외우는 저는 85년생이기 때문에 금요일 오늘 마스크 사는 날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인데 160m 가까이 30장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이황약국 100장 초록색. 얼른 한번 가볼까요? 횡단보도 하나를 두고 약국이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이제 6명 남았고 한 군데는 좀 남았대요. 줄을 안 서도 된다 해서 그쪽 약국으로 갈게요. 현금만 되나요? 아니요, 카드 돼요. 저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 마스크를 샀습니다. 한 1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고 사는 데는 금방 신분증 확인하고 금방 살 수 있었어요. 어제 각 집마다 마스크를 나눠주셨어요. 이렇게 4배씩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마스크를 주셨어요. 임산부라고 직접 집 앞에까지 오셔가지고 이걸 주셨어요. 이제 임산부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여기는 성수공단 역 가까이서 진행되고 있는 이준노동자 평등 마스크 대부 행사 강의입니다. 한국인들도 마스크 구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이주노동자들은 특히 더 어렵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원천적으로 마스크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다 보니까 약국에 가서 줄을 설 시간도 없고 일요일날 어느 약국에서 마스크를 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시민들 후원을 모아서 오늘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자, 오늘 며칠째 작업 중입니까? 며칠째지요? 4일째. 몇 개 만들었습니까? 아마 한 400개째 되고 있을걸요. 이제 마스크 다 만들어서 포장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년에 나눠줄 거예요. 창고에. 코로나19 사태 속에 방역과 구급 현장은 연일 전쟁터나 마찬가지인데요.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한 뒤 도시락으로 급하게 끼니 일을 해결합니다. 들어만 가는 중환자들을 돌보느라 방호복 입고 벗기를 얼마나 반복했을까. 이제 땀범벅이 된 온몸이 더 자연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성수 지역에 집에서 사망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사망자는 지금 현재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 같이 동거하시는 할머니가 양성 반응자입니다. 지금 대구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저는 지금 저번 주 월요일에 와가지고 일주일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다 협조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수월하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검사하면서 계속 좀 기침이랑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만 조금 신경 쓰고 다른 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 하신 분들 다 확진자잖아요. 네네네. 불안감은 있긴 한데 그래도
보호구랑 다 착용하고 하니까 원칙만 어느 정도 지키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봉사하실 건가요? 저는 아무래도 의료인력이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계속해서 하고 싶습니다. 자, 조금만 참자. 엄마가 밑에 앉으셔갖고 팔까지 잡으셔야 돼. 선생님은 양쪽에서 머리를 이렇게 잡았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아니야, 조금만 그 아이가 이제 안탈 지키고 할 때 좀 힘들지 않았나요? 기억조절이라서 굉장히 했는데 그래도 어린 아이라서 귀여워서 그것도 다 용서가 되고 그래 금방 격려해주고 진정시켜주고 하면은 애가 잘 견뎌내서 저는 괜찮았어요. 스스로 자원에 오셨는데 선생님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아 저는 광주 광역시에서 온 간호사 윤영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명기 선생님. 선별진료소 공사 현장에 가보려고요. 많을 때는 50명 정도, 적을 때는 20, 30명 정도 검사한다고 하시네요. 가까운 곳에 이런 착한 선별진료소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엄마 여기서 코로나 환자들 진료해야 돼서 주한이 한 10밤 넘게 못 볼 수도 있어. 왜? 왜냐면 위험하니까. 지금요 손이 따로 있거든. 네. 고무장갑이요, 끼어가. 네네. 그것을 바로 한다고 이어서. 아. 하는데 그걸 요 바깥을 소독하는 기구가 지금은 네. 뿌리가 하지만도 네. 자동으로 뿌리죠. 아, 요거는 요거 알코올 소독하는 거. 장갑 소독. 이 시스템은 저기랑 똑같네요. 네네 맞아요. 저건 음압기. 네. 여기 실내 공기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제가 아기가 둘이 있는데 9살짜리 남자애랑 3살짜리 여자애가 있는데 아직 3살짜리 여자애는 면역력이 없어서 좀 걱정이 돼서 그 아기는 잠시 친척 집에 이제 가 있고요. 저희 첫째 아기는 같이 있는데 좀 안전하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제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전 들어가면 접촉 없이 바로 씻고 아기가 만나고 그렇게. 네 감사해요 선생님. 네. 화이팅! 네, 생업병원 화이팅입니다. 네. 어제 새로운 현수막이 설치되더라고요. 저녁에 보니까. 어제는 조금 빈 공간이 보였는데 오늘은 빼곡히 채워주셨어요. 여기에 걸리지 않은 응원 문구들도 더 많습니다. 울산에 있는 친구가 태권도복을 입은 거를 보내주셨어요. 아, 유치원생 친구 같네요. 한별이가 선생님들 응원하시는 문구를 보내줬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어디서 오셨어요? 원래 동산병원 직원이세요? 아니에요. 선생님 언제까지 계실까요? 저희 아직 연락 없어서 끝나갈 때까지 계속 계실 거예요? 선생님 언제 오셨어요 여기? 언제들 들어오셨어요? 일주일 정도요. 어디서 들어오셨어요? 성수 동산병에서 이쪽 병원을 파견되셨어요? 선생님 뭐 불편하시거나 이런 건 없어요? 이마에 지금 자국이 너무 선명한데 그 미모를 다 배려놨는데 혹시 저희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 없으세요? 어쨌든 선생님 기운 내시고요. 시민들이 많이 응원한다고 선생님들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산책하고 자랑하시고 제가
앞으로 코로나 종식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의료진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저희가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생수는 저희가 대구에 있는 코로나 지역 거점 병원에 기부를 하는 물품입니다. 혹시나 이 생수병이 교차돼서 사용된다거나 보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 성함을 적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동산병원은 대구에서 제일 바쁜 병원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안 보입니다. 들어가서 놓아드리면 좋긴 한데 얼른 저희가 끌고 가서 놓고 올게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죽는 입장에서도 뿌듯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고 여력이 된다면 또 한번 기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대구 화이팅! 화이팅!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대구와 경북 경산, 또 청도, 봉화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지역 경제 붕괴 위기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제조업할 것 없이 더 이상은 버틸 재간이 없다며 제가 일하는 가게입니다. 옷가게고요. 손님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근처에 있어요 하고 메모를 붙여놓고 다녔어요. 그리고 장사가 너무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할인 판매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 옆에 미용실인데요. 여기 원래 사람이 굉장히 많은 미용실인데 지금 문 닫았어요. 오늘도. 일단 저는 그래도 일단 불은 켜놓고 오늘은 손님이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무기한 임시휴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할 놀러장. 지금은 전기세조차도 아까워서 꺼놓은 상태입니다. 비교 영상으로 작년 그리고 재작년 영상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없는 돈 모아서 작은 가게를 준비하겠는데 코로나 여파로 오픈이 무기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자영업자들의 심정이 저희의 심정과 똑같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 긴급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제조업하는 수많은 사장님들, 중소기업 사장님들, 자영업자 사장님들 죽을 맛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의 직원들 임금에 어찌 버티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지금 심정이야 모든 걸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작은 식당을 두 개 운영 중인 성년 1, 2, 3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혹시나 이제 손님들끼리 감염되는 사례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걱정 때문에 저희는 이제 홀 영업을 그만하고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달한다고 예전처럼 모든 것이 돌아오지는 않지만 우리부터라도 활력을 잊지 말고 모두에게 선한 영향을 지니길 바라며 대구 시민 여러분들과 대구의 많은 자영업자 여러분들 모두 지치지 말고 더더 평소보다 더 활기찬 모습으로 한번 코로나를 이겨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다음 달 6일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3번이나 미뤄진 거죠.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처음으로 각급 학교 개학이 5주간 연기된 겁니다. 엄마. 네. 학교 언제 가나요? 학교 가고 싶어요. 학교를 안 가서 좋아.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거니까 그건 또 안 좋아. 아, 또 그렇구나. 3월 17일 집에 학교도 안 가고 집에만 있은 지 한 달째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즐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나윤이가 코로나를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손님이 없는 텅 빈 가게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밖에 나가서 뭐 하고 놀고 싶어요? 달리기도 하고 숲바꾸지도 하고 그리고 또 놀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게 제일 힘드나요? 밖에 못 나가도 제일 힘들답니다. 밖에 못 나가도 제일 힘들답니다. 엄마 네? 학교 때는 코로나 없었어? 없었어, 엄마 때는. 그래서 마구마구 나가서 놀았어. 우리는 지금 코로나 있어서 마스크도 썼는데 엄마는 좋겠다. 4월 3일 꽃비가 내립니다. 거리는 조용하고요. 지금은 4월 16일 온라인 개학을 맞아 중학교 1학년 입학하는 아이를 위해 학교에 교과서를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학년 6반 황진웅이요. 아, 황진웅이. 네. 확인했습니다. 13번 만나 확인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13번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닥 천 혜택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네요. 집에서 컴퓨터로 하는 거. 아, 집에서 잘 치워 보내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해 주세요. 오, 책 왔다. 우와, 책 왔다. 교실에는 학생이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수업 만드시느라고 잘 되세요. 온라인 수업 계약했는데 어떠세요?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네, 처음 해보는 게 많아서. 애들은 없는데 정신은 네. 더 없고. 맞아요. 애들이 있어야 될 교실에 선생님들이 지금 이것저것 학습하고 막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 잘 들리고 있어요. 들리면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대기하는 친구들 소리 잘 들리면 동그라미. 자, 친구들 지금 몇 명 들어왔지? 자, 72명 들어왔네요. 오. 우리 한 50% 이상이 들어왔으니까 대성공이네요.
엠페토리언이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아무래도 잠이 올 때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깨워주시곤 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잠이 올 때 또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많아서 아쉬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 친구들 만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제 동생은 입학식도 하지 못하고 새로운 선생님과도 통화로만 만난 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도 학원도 또 모든 학생들도 나쁜 코로나를 물리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화이팅! 예이! 그럼 이제 학교에 가볼 차례. 주실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로 손 소독제는 필수야. 뭐 좀 황당하긴 해도 불편하긴 해도 친구들과 대화 냄새 넣어두기. 거실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 마스크는 필수, 손도 자주 씻기. 모두의 조심이 코로나를 이겨. 코로나 이겨내 모두 화이팅!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해 마련된 경북대병원 대구 1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던 24명이 퇴원했습니다. 완치를 포함해 격리 해제된 사람이 확진자 수를 앞서는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자릿수에 근접했습니다. 경증 환자들의 완치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대구의 확진 시계가 어제 하루 멈췄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52일 만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어제와 동일한 6,807명으로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성서계명대학교 선별진료소 앞에는 오늘 아침에는 한가한 모습입니다. 대학교 앞에 병원에 들어가는 차량도 이제는 많아졌습니다. 기쁘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달콤한 오후 이수정입니다. 아침에 남편이 안 일어난다. 보소, 안 일어나는겨. 근데 내 많이 아프다. 어디가? 목도 따갑고 머리도 띵하고 열도 나는 것 같고 온몸이 아프다. 온 가슴이 벌렁거리고 나도 숨쉬기가 답답한 것 같다. 아, 이 일은 어쩌면 좋을까. 남편은 일 때문에 거의 매일 나가고 휴게소도 들리고 사람도 만나고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도 만났고 큰일이다. 3일 전인가 한 달 만에 식당 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그럼 그 식당도 문을 닫아야 하나? 24일부터는 손녀는 어린이집도 안 간다. 종일 집에서도 불안한 마음에 마스크도 벗지 않고 애를 봐주는데 사는 게 아니었다. 남편이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열이 없고 증세가 감기 몸살이라고 약을 처방받았다고. 털썩 주저앉았다. 남편이 일 때문에 매일 나가기 때문에 만약 무슨 일이 있을까봐 또 누구한테 피해를 줄까봐 이렇게 맘졸이면서 계절이 가고 오는 줄도 모르고 겨울옷 입고 집 앞 청소하러 나갔다가 눈이 부신 봄을 봤다. 즐기지 못한 봄은 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연은 묵묵히 자기 할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네요. 또 다른 전할 소식 없나요? 네, 있습니다. 동생이 생겼습니다. 어제 그 산부인과 갔는데요. 검사를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아빠랑 전 못 들어가고 엄마만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봐서 괜찮습니다. 네. 동생이 생긴 건가요? 네. 네. 동생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고맙다. 코로나의 바이러스를 무찌르고 건강하게 태어난 우리 숙숙이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남편밖에 못 들어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직 못 만났어요. 앞으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요. 두렵게 덮쳐